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 실험을 했을 때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은 맞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나도 명백한 합의 위반인데 북한이 스스로 떠들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감쪽같이 모를 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남쪽 바다를 향해 불을 뿜는 해안포. 북한의 해안포 훈련 모습입니다. 북한이 서해 NLL에서 18km 떨어진 창린도 해안포 사격 훈련을 공개한 건 어제 오전 6시 17분. 국방부는 4시간 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엔 유감을 표했지만 도발 시점은 함구했죠. 이날이 연평도 포격 9주기인 23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했습니다. 왜 어제는 23일이라는 그걸 그렇게 함구를 했었는지요? 함구보다도 저희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릴 때는 시기를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군이 분석에 동원했다고 밝힌 통신감청정보 SI와 음향탐지정보는 각각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파악과 포 발사 소리를 역추적하는 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SI 정보와 음향탐지 정보를 종합하면 김정은이 어떤 목적에선지 북한의 백령도 가까운 서해안에 섬에 왔고 두 번째로 사격이 있었다.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이 도발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이 해안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겠느냐. 알고도 모른 척했거나.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7일 국회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청와대 안보실 차장의 휴대폰. 국민에게 5일 동안 밝히지 않던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북송 전모가 드러났죠. 정경도 국방장관도 이를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뭐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군은 어선 발견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단순 표류 사건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죠.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서해 함박도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땅이 아닌 북한 땅이라고 주장하다 군사 통제 지역으로 자체 설정해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로 남한 당국자들이 남북 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죠. 그걸 자꾸 숨기다 보니까 북한이 점점 더 이제 도발을 상내화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발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정부의 말이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